여러분 안녕! 두근두근 한국어의 한국어 지킴이 가혜란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드라마와 K-POP 외에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또 좋아하시나요? KBS 월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외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3위로 개그 콘서트가 뽑혔다고 합니다. 세계의 많은 시청자들이 웃음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기쁜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개그 콘서트로 한국말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들이 나올지 잘 들어보세요. 최장수 코미디 프로그램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코미디 프로 개그 콘서트. 출연하는 개그맨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다양한 코너는 매주 새롭게 꾸며지고 수많은 유행어를 탄생시킵니다. 일단 개그 콘서트에서 뜨면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행어가 되는 인기 제조계 역할도 하고 있답니다. 개그 콘서트에서는 정말 많은 유행어가 탄생했죠. 그 중에서도 외모에 대한 말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말이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유치원생에게 어른 세계의 적나라한 모습을 알려주는 사마귀 유치원에는 동화 속 주인공의 외모를 얘기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오늘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야기를 해줄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마녀의 저주를 받아 숲속에 잠이 들어있는 미녀의 잠옷이 예뻐. 높은 탑 어두운 방에 갇혀 사는 라푼젤은 하얀 피부에 땀구멍이 예뻐. 힘들게 올라간 왕자님은 드디어 라푼젤을 가까이서 보는데 안 예뻐. 희극 여배우들에서는 여자 개그맨들의 외모 투표를 실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오나미 박지선 누가 더 이쁜가요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이쁜가요? 누가 더 이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나은가라고 해야 함. 이뻐. 누가 더 이쁜가? 모두 외모를 표현하는 한국어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이샤! 이뻐는 예뻐라는 말을 코너에 맞춰 재미있게 바꾼 겁니다. 예뻐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요. 예뻐는 원래 예쁘다라는 말로 생긴 모양이 보기에 좋다는 뜻입니다. 보통 예뻐요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마귀 유치원에서 한 말을 바르게 해본다면 라푼젤이 예뻐요 라고 말해야 하고 박지선이 예뻐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쁘다라는 말은 외모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행동에도 쓸 수 있습니다. 마음씨나 말씨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씨가 예뻐요 또는 말투가 예뻐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걷는 행동에 대해서도 걸음걸이가 예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쓸 수 있는데요. 꽃이 예뻐요, 구름이 예뻐요, 옷이 예뻐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쁘다의 반대는 뭐라고 말할까요? 부정이나 반대를 뜻하는 안을 붙여서 안 예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말할 때는 라푼젤이 안 예뻐요, 마음씨가 안 예뻐요, 꽃이 안 예뻐요 이렇게 예쁘다 앞에 안만 붙이면 되니까 참 쉽죠? 그럼 안 예쁘다와 같은 뜻을 가진 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자 개그맨들이 등장해 자신의 사연을 하소연하는 희극 여배우들에서는 아닙니다. 박지선이 자신의 외모를 표현하는 말이 유행어가 됐죠. 저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귀여운 편입니다. 박지선의 외모와 관련된 유행어는 이 죽일놈의 사랑에서도 계속되는데요. 못생겼다. 이 머리띠 하면 웬만하면 다 귀엽던데 넌 참 못생겼다. 응? 안 예쁘다와 비슷한 말은 바로 못생겼다입니다.
못생겼다는 생김새나 외모가 보통보다 못하다는 뜻인데요. 예쁘다와는 뜻이 반대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안 예쁘다보다는 못생겼다를 더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라푼젤이 안 예뻐요 보다는 라푼젤이 못생겼어요. 박지선이 안 예뻐요 보다는 박지선이 못생겼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못생겼다는 사람과 사물의 생김새에 모두 쓸 수 있는 예쁘다, 안 예쁘다와는 달리 주로 외모나 생김새에 쓰는데요. 눈이 못생겼어요. 코가 못생겼어요. 입이 못생겼어요. 이렇게 생김새에 씁니다. 못생겼다의 반대도 있습니다. 바로 잘생겼다인데요. 못생겼다의 뜻과 반대니까 예쁘다와 같은 뜻이냐고요? 뜻은 비슷하지만 잘생겼다는 주로 남자의 외모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왕자가 잘생겼어요. 허경환이 잘생겼어요. 이렇게요. 정리를 해보면 외모를 칭찬할 때 여자에게는 예뻐요 라고 말하고 남자에게는 잘생겼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라푼젤은 하얀 피부에 땀구멍이 예뻐. 드디어 라푼젤을 가까이에서 보는데 안 예뻐. 저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못생겼다. 이 머리띠 하면 웬만하면 다 귀엽던데 넌 참 못생겼다. 응? 예쁘다. 예쁘다. 안 예쁘다. 안 예쁘다. 잘 생겼다. 잘 생겼다. 못 생겼다. 못 생겼다. 자, 어때? 진짜 뽀로로 갔나? 최고의 유행어 제조기 개그 콘서트에서도 외모를 소재로 하는 개그는 특히나 많은 인기를 얻는데요. 이뻐! 라는 유행어로 큰 사랑을 받은 개그맨 조지훈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자, 반갑습니다. 아, 개그 콘서트 3억 1층에서 이뻐! 하고 있는 KBS 개그맨 조지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표준어로는 이뻐가 아니고 예뻐죠. 예, 예쁜데 이제 이뻐란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 많이 이쁘다. 많이 이쁘다. 그러면 제 버전으로 하게 되면은 이뻐! 응? 그리고 조금 이쁘다 그러면 이뻐! 그럼 안 이쁘다. 안 이뻐. 두근두근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어를 많이 알고 그리고 한국을 많이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개그 콘서트로 알아본 오늘의 한국어. 개그 콘서트만큼 재미있었나요? 외모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말은 예뻐요입니다. 그 반대의 뜻으로는 안 예뻐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안 예뻐요와 비슷한 뜻으로 외모가 보기 좋지 않을 때는 못생겼어요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못생겼어요의 반대로 외모가 보기 좋을 때는 잘생겼어요 라고 하는데요. 주로 남자에게 씁니다. 오늘 배운 한국어를 친구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여자에게는 너 예뻐. 남자에게는 너 잘생겼어. 이렇게요. 한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친구 관계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제 한국 친구는 예뻐요. 인도 친구는 안 예뻐요. 제 여자친구 예뻐요. 저는 못생겼어요. 여자친구를 소개할 때 하는 말이에요.